안녕하세요, EDTV입니다. 오늘 4월 11일입니다. 오늘은 저렴하게 옥수수를 심어보려고 합니다. 옥수수의 원산지는 멕시코로 추정하고 우리나라는 중국으로부터 전래되었다고 합니다. 높이는 1에서 3m까지 자라는 한해살이 풀입니다. 크게 자라는 식물이지만 옥수수는 두세 개가 끝입니다. 보통 모종을 활용해 심어주는데요, 두세 개를 수확하기 위해 심어주는 것은 매우 비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보통 100개를 심기 때문에 금액이 많이 들어가죠. 적게 나오는 만큼 많이 심어줍니다. 대량으로 심어줄 때는 씨앗을 활용합니다. 양도 많고 1-2년간 쓸 수 있는 양입니다. 씨앗 심는 도구를 활용해서 심어주면 편합니다. 이렇게 넣어요, 엄마? 응. 까봅시다. 먹기 위해 심어주는 경우는 1-2주 간격으로 심어주면 좋습니다. 수확하고 1-2주 먹고 새로 수확해 먹어주면 되죠. 두 알씩 심어줍니다. 간격은 30에서 40cm 간격으로 심어주면 됩니다. 씨앗을 심어주면 시원하게 물을 줍니다. 봄비가 내리려면 아직 시간이 더 필요합니다. 5월 3일이 되니 옥수수가 건강하게 나왔습니다. 2에서 4차에 걸쳐 심어준 것 같아요. 아직 옥수수 싹이 안 올라왔네요. 올해는 더 많이 심어준 것 같습니다. 가끔 발화가 안 된 것들이 있습니다. 두 개가 발화된 싹을 옮겨 심어주면 됩니다. 뿌리가 안 다치게 조심해야 합니다. 조심, 조심. 5% 정도만 발화가 안 된 것 같아요. 나머지는 발화가 잘 이루어졌습니다.
앞으로도 재미난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여러분들 안녕.